자, 짠. 아, 맛있어. 급하게 해갖고. 그때는 이렇게 맛있게 못 먹었어. 저렇게 안 먹었어. 이제 드디어 맛을 보시네요. 지금이 더 좋네, 그럼. 예. 나는 궁금해. 뭐? 일부러 그런 거야? 뭘? 오빠가 나랑 연애할 때? 뭘? 네. 오빠가 나를 되게 안달나게 만들었어. 일단은? 어머, 어머. 오빠가 나를 되게 안달나게 만들었어. 뭘 안달나게 만들어? 그랬잖아. 나는 진짜 이 사람 뭐지?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? 막 은지야 오늘은 날씨가 좋다 끝. 그럼 나는 이게 뭐지? 뭐야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아니 날씨 좋아서 좋다고 보낸 거야. 아니 무슨 기상청도 아니고 자꾸 날씨 얘기만 하는데. 아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. 왜 거기까지밖에 안 하지? 그렇지. 뭐 데이트 갈래가 있어야 되는데.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정말 날씨가 좋아서 은지야 날씨가 좋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. 내가 연락을 하게 만들었어, 오빠가. 내가 월남쌈 들고 쳐들어간 것도 그렇게 안 하면 오빠랑 뭐 얘기하고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던 것 같은 느낌? 아니지. 응? 내가 날씨가 좋다 그러면 날씨 좋은데 오빠 우리 차 마시러 갈래요? 응. 그럼 되지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하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거예요. 아 오늘 날씨가 좋은데 너는 뭐 하고 싶지 않나? 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했으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깊은 뜻이 있었네요. 그래도. 맨날 내가 먼저 전화해서 나오라고 만나자고. 네가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. 난 쳐들어갔지 그 대신. 이야. 난 쳐들어갔지 그 대신. 근데 네가 그때 월남쌈을 해주러 집에 안 왔지? 우리 안 만났을 거야 아마. 그때 멋지다. 이 음식을 안 했으면 내 그 뒷모습을 못 봤으면 우리는 더 진전이 없었을 거야. 사람 인연이라는 건. 그러니까 우리를 이어준 월남쌈.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.